광주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고 남긴 순세계 잉여금이 3,500억 원에 이르고 특히 2012년 이후 5년 동안 매년 평균 17% 정도씩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처럼 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서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할 국고보조금이 지난해에만 94억 원에 달했는데 특히 5.18 사적지와 연계 추진한 5월길 조성 사업은 국비의 40%를 반납했다고 비판했습니다.